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8월 12일 토요일부터 8월 16일 수요일까지의 오시리스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 줄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오시리스의 시험은 소진, 맵에서 진행되며 무결점 완료 시 전령 파동 소총 숙련자 버전을 드랍합니다. 이번 주의 암상인의 위치는 EDG의 구불구불함 안에 있습니다.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따라오세요. 암상인의 경위 장비의 경우에는 무기는 한 번 구매한 것은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고 방어구는 능력치가 마음에 든다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판매 품목은 늑대군주입니다. 단거리에서 강력한 여러 개의 파편을 발사하며 재장전을 길게 눌러 늑대방사 모드로 들어가면 발사 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완전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많은 너프로 인해 현재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PVE에서 위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은 무기입니다. 다음은 행운의 바지입니다. 물리피해 혹은 하위 직업과 같은 속성의 핸드캐논을 완전 장전하고 준비한 후 사격하면 짧은 기간 동안 핸드캐논의 공격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핸드캐논의 준비시간 단축, 전환후 정확도 증가, 효과 활성화될 시 공중 효율이 올라갑니다. 주무기인 핸드캐논을 대보수용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어구로 사용해보면 왜 그런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행운의 바지 능력치는 좋습니다. 다음은 요새입니다. 검에 막는 능력치를 최대로 올려주고 검으로 막는 동안 받는 피해가 감소하며 검으로 사격을 막은 후 대상에게 피해를 주면 막은 사격의 수에 따라 일정 시간 회복합니다. 검을 사용할 때 생존율을 대폭 올려주며 현재도 엄청 좋은 방어구입니다. 이번 주 요새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진리의 지성입니다. 하위 직업과 같은 속성의 무기로 적을 처치하면 최후의 발악 효과가 부여되어 수류탄 공격력이 증가하고 수류탄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능력 발동 상태에서 수류탄을 투척하면 주위 아군의 수류탄 에너지 회복량이 증가합니다. 리뉴얼 이후에 상당히 좋아진 방어구이지만 아직까지 각 속성별 투구가 더 잘 쓰입니다. 절대 안 좋은 방어구는 아니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진리의 지성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암상인의 무기 판매 품목입니다. 추천할 만한 무기가 보이지 않네요. 나머지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방어구 판매 품목입니다. 워럭은 팔 방어구가 회복, 위지, 지능의 합이 43으로 초보용입니다. 가슴 방어구가 회복, 위지, 지능의 합이 49로 쓸만합니다. 다리 방어구가 생존, 위지, 지능의 합이 53으로 좋습니다. 타이탄은 다리 방어구가 생존, 위지, 지능의 합이 48로 쓸만합니다. 헌터는 팔 방어구가 기동, 생존, 위지의 합이 45로 쓸만합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 주 오시리스의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의 위치와 품목들을 확인해보았으며 장비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